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럴 거야. 사람들은 다 형이 안 된다고 할 거야. 제가 그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이제 시합을 나가서 1승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 생활체육 네, 나왔어. 생활체육 이제 주자강이 나가서 나왔어. 자강도 나가서 1승을 한 적이 없고, 그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 안한건 하나 있어. 남들이 뭐라 해도 몰래라도 뭐 알려줄 순 없으니까, 쪽팔리니까 사실. 몰래라도 뒤에서 운동을 했어요. 계속 운동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제 합도 잘 맞아서 우승을 어떻게 보면 시켜주는 코치가 지금은 이제 돼버렸어요. 아, 지금. 지금 제가 준자강을 같이 우승한 동호인 분들이 한 6분 될 거거든요. 와, 진짜 많다. 딱 7번째야. 행운의 형의 7이라고. 7이네. 할수 있어. 할수 있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프로젝트를 3개월, 2, 3개월 안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네, 보여주시죠. 3개월 딱 잡고. 이게 이기지 못해도 돼. 져도 돼.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임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쫄고 지레 겁먹고.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었거든. 나보다 높은 커리어. 16년, 17년 그때 네, 많이 제가 봤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대학교 선출, 실업팀, 뭐 국가대표 출신을 만나면은 나는 당연히 인사 예의 있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이미 쫄고 들어간 거야. 동호인분들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맞아요, 맞아요. 선배가 있으면.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걸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전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누구랑 해도 이긴다. 준자강에서는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우승 100번 하기. 100번하게. 은퇴할 때까지, 코치 될 때까지. 근데 지금만 해도 한 10번 정도 한것 되게 같고, 많이 한. 10번 이상 한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자강조도 이제 2등까지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저도 목표는 자강조 우승하고 준자강조 우승을 시키는 거를 또 목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 오케이? 열심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려면? 개인 운동 잘하고, 준비하세요, 빨리. 나 준비하고, 패스 예. 들어야지. 빨리 와.